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 소개할 학교는 무려 1년 반을 기다려서, 사실상 1년 반은 더 됐죠. 1년 반을 기다려서 이제 매장에 입고된 그 스커베슨 베이스인데요. 이미 주인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주자께서 오더하신 건데, 그 요즘 핫한 채널이죠. 손녹손녹 채널의 운영자 중 한 분이신 종록님께서 오더하신 베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스커베슨 브론토 4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커베슨이 예전에는 히스콕스 케이스를 썼었는데, 그 영국 분들이 좀 일을 좀 이렇게 좀 띄엄띄엄 하셨나봐요. 그래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유통하는데 약간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스커베슨 측에서 이제 본인들만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보시면 여기 나무에다가 딱 스커베슨 로고도 새기고 멋지네요. 자, 그리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왜 안 열려? 짜잔.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감상을 하시죠. 그러니까 바디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랏빛이 살짝 드는 톤으로 스테인이 먹여 있고요. 그리고 매칭헤드가 당연히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튜닝은 로우 비튜닝이에요. 예, 기본 우리 스탠다드가 아니라 비튜닝입니다. BEAT 튜닝이고요. 그리고 1번 줄은 35, 4번 줄은 37. 예, 그 멀티 스케일이고요. 지판은 왠지 탑은 이제 플레인 메이플 탑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 사항으로는 이제 EMG 35 이제 TW가 들어갔는데, 얘는 이제 험싱이 전환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EQ를 원래 BQC로 했었어요. BQC로 했는데, 그 BQC 시스템은 원볼륨, 블렌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트래블, 미들 베이스, 뭐 미들 프리퀀시까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푸시풀을 하면 하나가 두 개를 컨트롤하게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BQ, 이번에 그 BQC가 폴란드에 막 공급이 되게 안 돼가지고 BQS로 바꿨어요. 바꾸면서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으로 돼 있죠. 투볼륨, 푸시풀, 그 다음에 순서가 얘가 베이스더라고요. 베이스, 트래블, 미들 프리퀀시, 요 녀석이 마스터 볼륨입니다. 마스터 볼륨. 그러니까 마스터 볼륨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볼륨감도 좀 살아나고, 저게 획기적인 시스템이에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제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아, 제가 이따가 영상 끝나면 댓글로 제가 그걸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마스터 볼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노레일 브릿지. 그리고 뒷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 탑은 이제 멀티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쫙 뒤로 돌려보면, 그쵸. 아, 그러니까 되게 예술인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깎은 부분하고 이제 그 맥이 이제 비대칭이거든요. 이쪽이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기가 이제 라운드가 여기 가운데가 아니라 옮겨갑니다. 이렇게 살짝. 네, 스트랜드버그도 보면 여기서부터 축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얘네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스커베슨 메이드 인 폴란드. 이거 메이드 인 폴란드 없으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좀 괴롭죠. 스티커 찍거나 뭐 이렇게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드머신은 힙샷. 그리고 이제 5피스 넥이고요. 일단은 외관 보시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고 정말 깔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동안 나태해서 소리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라고 했는데, 이번에 길모어 베이스를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셔서 제가 소리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종록씨께 제가 허락을 받은 부분이에요. 제가 제 맘대로 막 영상 찍고 쳐볼게요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종록님께서, 제가 종록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 종록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제가 오드한 악기 들어오면 제가 마음대로 안 칩니다. 저는. 자, 일단은 케이스가 진짜 크고 좋네요.
우선 날씨가 이상하게 다른 이야기지만 바깥은 시원한데 안은 더워요. 지금 안에 선풍기 틀고 있는데도 지금 땀이 많이 납니다. 역시 가성비 최고의 블랙스퀘어 로우비도 잘 때려잡는 우리 블랙스퀘어. 자, 소리 들어보시면 일단 나머지는 다 중간이고요. 네, 볼륨만 풀볼륨입니다. 볼륨 올릴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빠지네요. 그리고 정말 재미난 게 아, 정말 재밌어요. 이게 4연에서 어떻게 로우비를 쓰면 이게 정말 이렇게 5연을 쓸 때는 이제 뭔가 뮤트할 게 많아서 이렇게 슬랩이나 이런 것들 안 하게 되는데 아, 이거 저도 모르게 이게 나오네. 정말 이렇게 굉장히 재밌네요. 소리 자체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전환을 해도 그리고 싱글 전환하면 소리가 당연히 최대한 여기 안 닿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되면 홈싱 좋아하는 네, 베이스고요. 트래블 아 정말 좋아요. 그리고 미들 미들 프리퀀시 이것만 썼을 때 정말 이렇게 이런 재밌는 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스터 볼륨입니다. 마스터 볼륨 쓰면 진짜 좋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줄이고 뭐 이런 저거 할 때도 그냥 다 줄일 필요 없이 하나만 딱 컷하면 그냥 딱 조용하게 되니까 좋죠. 자, 일단은 소리 자체가 뭐 메탈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 음악을 하더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이제 스케일이 길어서 이렇게 저음 나오는 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그냥 일반 스탠다드 튜닝을 하더라도 이쪽 37 스케일에서 나오는 또 이렇게 2 4 그 말 그대로 그 4연 소리가 굉장히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쓰는 와란이 37 스케일인데 거기서 나오는 그 4번 줄 개방현 2 소리나 아니면 잡았을 때 뭐 포지션 소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아 로우비가 진짜 훌륭하네요. 자, 피아노 소리 나네요. 아 그리고 일단 EQ도 제가 EMG를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뭐 슬랩 소리도 그렇고 핑거 소리도 그렇고 아, 너무 잘 빠져. 너무 잘 빠져.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야광입니다. 일단 뭐
좋다라는 말밖에는 할 게 없네요. 종록님 축하드립니다. 득템하셨습니다. 뭐 돈은 많이 쓰셨지만 득템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여기까지만 치기가 더 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오늘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서 도착한 그 손록손록 운영자이신 종록님께서 오도하신 스컬레슨 브론토 4현 멀티스케일 로우비 튜닝 4현 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들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